그 엄머리 장단은 경기민요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민요에 강원도 아리랑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강원도의 아주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한 곡이고요. 이제 어우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순진한 시골 처녀가 사랑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미나리 쪽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자, 이거 다 아시죠? 아니 덩따쿵쿵따쿵 이러면 안 맞고 덩따쿵쿵따쿵 요 장단이에요. 일단 노래 다 아시나요? 노래를 일단 한 절씩 해보고 장구 치면서 할게요. 지금 노래만 하고. 아주까리 동네가 어디마라 누구를 캐자고 머리에 기름. 시작. 아주까리 동네가 어디마라 누구를 캐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다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다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밭은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열나는 봄밭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네, 요렇게 요 엄머리 장단은 이제 그렇게 이걸 다 끝까지 하면 시간이 그거 돼서 이렇게 3절만 할게요. 만나보세까지 할까?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가로 만나보세. 자.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가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예, 이거 그러면 장구 치면서 덩따쿵쿵 기본 장단이 덩따쿵쿵따쿵이에요. 자, 덩따쿵쿵따쿵 요거 시작. 덩따쿵쿵따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보내도 넘쳐난다. 예, 이것도 이제 덩짜 이게 빨리 들어가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덩짜 쿵쿵 짝쿵 덩짜 쿵쿵 짝쿵 이렇게 덩 하고 한 박자 쉬어주는 거예요. 덩따 쿵 또 한 박자 쉬고 쿵 하고 또 한 박자 쉬고 짝쿵 이렇게 거거든요. 덩따 쿵쿵 짝 여기 빨리 들어가면 박자가 안 맞는 거죠. 덩따 쿵쿵 짝쿵 덩따 쿵쿵 짝쿵 요거예요. 요게 안 되면 노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항상 그 박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정관보로 보면 그 이제 박자를 이렇게 맞춰서 아 여기가 지금 요렇게 한 박자 쉬는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러면은 노래를 못 맞추겠죠.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되죠.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단을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